줄을 일부러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끊었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아, 나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아까 육성으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음악 디토 후반부에 작년에 한번 바뀌는데 과감하게 끊고 검은 거를 그냥 아예 타악기로 사용하자. 그래서 끊었습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걸 좀 많이 봤어요.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리듬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조화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팀이 가장 좋은 거는 다른 팀은 연주나 곡 쪽에 빠졌다면 이 세 사람은 연출이라는 걸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3, 4분 정도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빌드업이 되고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할 것이며 어떤 식의 표정을 짓는 것까지도 약간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무대에서 있어야 하는구나를 알고 무대를 꾸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험적이지만 엔터테이닝했어요. 멋졌어요. 예, 네. 아주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저는 뭐 워낙에 이 나영양의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 잘 받고 저는 또 그 진산 군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기타가 너무 좋고.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쿠스틱 기타를 무대에서 이렇게 다른 일렉 기타 큰 소리가 나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밑에를 잘 받쳐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뭐 박다울 씨는 뭐 말해 뭐야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퍼포먼스와 좋은 리듬과 좋은 아이디어와 저번에 프로듀서 오디션 때도 저희가 한번 깜짝 놀랐었잖아요. 점프를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깜짝 놀라는 퍼포먼스를 해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은 박다울 씨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악이지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재밌게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좀 더 유쾌하고 즐겁게 더 단순하게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영양 같은 일렉 기타가 멜로디를 좀 리드해 나갔으면은 더 사람들이 이런 멜로디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사실 멜로디가 없으니까 더 다가가기에는 조금 힘든 선택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무대인 거는 분명해요.